실용 문제 7회 문제 3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컨트롤 N을 누른 다음에 600에 400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자, 파일을 만들었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셔서 문제 3번이니까 3이라고 임시 파일 저장을 해 놓을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은 그림효과에서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는 거죠. 자, 정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 모두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배경색은 지시되어 있는 FF00 이렇게 6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이제 선택을 해 볼게요. 정경에서 배경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밑에서 위로 Shift를 누르고 수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 이제 하셨다면 원본 이미지 1급-7번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오세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Ctrl A로 모두 선택하셔서 Ctrl C로 카피해서 Ctrl V 붙여넣기 하셨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블렌딩 모드를 루미노시티로 제일 밑에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뒤에 배경 그라디언트 지정한 것과 같이 혼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70으로 지정하시고 엔터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1급-8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은 이번 지시는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는 거죠? 우선 Ctrl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지정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마스크 클릭해주고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에서처럼 정경색, 하얀색, 그 다음에 배경색, 검정으로 그렇게 매번 지정하시는 거, 여기 지정되어 있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블랙 화이트라 만약에 되어 있다면 OK를 하시고 리버스를 눌러주시면 이게 전경 화이트에서부터 검정으로 해지는 그런 효과가 똑같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교재의 설명처럼 한번 따라 해볼게요. 라이너 그라데이션 선택이 되어 있고 오퍼시티 100%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버스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바로 밑에서 위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지정이 되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맞게 그라데이션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급-9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1급-9번 파일은 출력 형태를 보니까 도형 안에 쉐이프로 만든 거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1급-10번 파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 안쪽에 모양만 필요한데 여러 가지 선택 도구 중에 맨첫 번째에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일립티컬 마키 툴이 있어요. 원형 선택 도구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서부터 마우스를 드래그를 쭉 해서 자, 여기 살짝 이 안쪽에 오도록 조절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게 하셨다면 마우스 이제 놓으시고 화살표 키로 살짝만 움직여서 그 모양을 맞춰주세요.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크기 조절하시고 각도도 필요하시다면 각도 조절도 해주시고요. 조절 완료했다면은 아우터 글로우하고 그다음에 드롭 섀도우라는 거두개 지정되어 있죠? 그거를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다음 이미지인 1급-11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이 파일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창 이동시켜 놓고요. 여기서 나비 모양만 선택하면 될것 같죠? 그래서 나비를 선택을 해두기 위해서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한15 정도로 해서 클릭하시면 나비
밖에 하얀색이 선택이 됐죠. 그럼 셀렉트 인버스 하셔서 컨트롤 C로 카피 해주시고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위동해서 위치랑 조절해 주시면 돼요. 조절 완료되었다면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야 되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 놓을게요. 아우터 글로우라고 이미지에 지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클릭하신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그냥 바로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컬러라이즈 체크 먼저 해주셔야죠. 휴는 210 정도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파란색 계열로 나타났죠. 항상 세츄레이션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도를 60 정도로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완전히 파란색 계열로 바뀌었죠. 이제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이 패널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 한번 해서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휴 세츄레이션이 레이어 5에 클리핑 마스크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주면은 나비만 그 색깔로 보여지겠죠. 자, 이거 아까 제가 여기 FX로 먼저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했죠. 항상 저희 이전에 공부하던 거는 이게 그 레이어 스타일이 뒤쪽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 세츄레이션을 지정해서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다시 이미지로 오느라 이 레이어를 다시 반복해서 선택하고 다시 다음 작업을 할때맨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경우에 다시 여기서 작업을 해서 다음 작업까지 이휴 세츄레이션처럼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에는 이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냥 휴 세츄레이션 작업을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이게 좀더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는 이 빠지고 작성하는 게 없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지시로 넘어갈게요. 이미지는 1급-9 파일 빼고 다 작성을 했죠.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먼저 1급-9를 사용을 하는 그 도형부터 작성을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클릭해 준 다음에 이 쉐이프 모양에서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어너먼트 체크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모양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스타일은 먼저 없애 주시고요. 색상에 대한 지시 없으니까 그냥 블랙으로 놔둘게요. 그리고 FX 누른 다음에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해 주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 OK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 크기를 조절하시고 모양 그 위치도 조절해 주세요. 조절하셨다면 이제 1급 9 파일 불러올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너 섀도우 지정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배경도 검은색이라 그게 잘안 보이는데 만약에 흰색으로 바꾸면은 이게 바뀐 게 이렇게 명확히 확인이 되겠죠. 1급-9번 그냥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겨놓고요. 저희 지금 이거 그냥 모두 선택을 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에 나타나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지정해 줘야 되겠죠? 쉐이프 1과 레이어 6 사이에서 Alt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 됐는데 우선 필터 지정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지정할게요. 필터에서 페인트 덥스 지정해야 되죠? 자, 아티스틱으로 가셔서 여기서 지정을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OK 해주시고요. 이제 이 모양을 출력 형태 보고서 모양 맞춰주면 되겠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 다시 선택해주시고 이제 쉐이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오너먼트 선택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또 왼쪽에 나타나야 될그 도형이 있어요.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스타일은 항상 먼저 없애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지시된 컬러 색상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T에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죠. 조절 후에는 레이어 스타일 지시된 거, 이너 글로우라는 거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 레이어가 지금 밑에 있는 이 이미지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선택 영역을 없애놓고 보시면 그러면은 특별히 이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밑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옮겨야 될거그 레이어 밑에다가 갖다 경계선에 놔두면 이게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현재는 특별히 그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위에 있어도 상관없겠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서 이번에는 종류를 벤앤 어워드로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배너 보시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름 나오는 거 보이죠? 배너 4번에 해당되는 걸 만드셔야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날 위치,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반드시 없애 놓으시고 색상부터 지시된 값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시되어 있죠?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OK 누르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50%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크기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고 이제 문자 효과 네 가지 모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가로로 입력하니까 호리즌탈 타입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처음 나타날 글자 위치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커서 깜빡이게 놓고요. 지시되어 있는 도둑 글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50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색상, 더블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F6글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서는 두 번째 입력되어 있는 숫자인 3366FF라는 이 16진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는 OK. 그리고 스트로크 클릭하신 다음에 2픽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값은 0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문자 제대로 이 그라디언트 됐나 확인하셨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글자니까 크기 조절하지 말고 위치만 눈금 그리고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맞춰주면 되죠. 다음 문자 또 입력을 할게요. 두 번째 문자도 역시 나타날 위치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도둠 상태에서 18포인트로 크기 조절하시고 이번엔 글자 지정 있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해놓으시고 OK를 하세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왔죠?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바로 지정하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긴 거 보여요. 글자 위치 조절로 두 번째 마무리하시고요. 이번엔 세 번째 거 아름다운 한국의 미 입력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나타날 위치 비슷한 곳에 커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자, 위로 좀 올라가야죠. 굴림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색상 지정 안돼 있죠? 바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나서 레이어 패널 클릭해 주시고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 거 클릭하시고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F로 6글자 채워진 거 OK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입력해야 될 숫자 입력해 주시고 OK.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OK 하시고 모양 확인하시면 되죠. 지금 아직 잘 보이진 않고 있어요. 네, OK를 눌러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모양이 좀 틀린 이유는 위에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 와플의 선택 스타일을 위쪽 부채꼴 모양인 아크 어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는 평평한 상태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밴드는 50 상태로 놔두시고 여기다 OK 하시고 이제 위치만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네 번째 거글 작성할 거예요. 역시 커서를 가져다 놓고 클릭한 다음에
글자는 굴림에 18포인트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입력이죠. CC6600 입력하시고 바로 글자 입력,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선택해주세요. 스트로크 사이즈는 2로 지정해주시고 색상은 단색인 0으로 채워진 검정색을 지정하시고 이제 OK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위치만 마무리하면 끝이 나죠. 여기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출력 형태와 그림 효과, 문자 효과에 대한 지시사항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이제 저장하고 제출할 답안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할 거, 뷰에서 여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 없애주시고 파일 세이브 애즈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죠. 포맷 형태는 JPG로 선택, 그리고 파일 이름은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문제가 3번 문제죠? 3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퀄리티는 8에서 12이 사이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클릭. 저장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고 640은 600에 400은 60에 40으로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주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애즈 하셔서 이번에는 포맷 형태는 그대로 PSD 파일로 파일 이름 그대로 뒷번호만 3번으로 바꾸시고 저장 그대로 오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다 저장되었다면 빈 공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여기 방금 작성한 3번 파일 있죠? 이두개 파일을 여러분은 답안 파일로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600에 400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창 만들었죠?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4번 파일이죠?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거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죠? 자, 정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 색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누른 다음에 Alt Delete 누르면 바로 배경색이 해당 색으로 칠해지게 되죠. 두 번째 지시인 패턴, 클로버 모양 설정하는 거 보시면요. 출력 형태의 클로버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색상이 다르게 있죠? 그래서 지시에서도 색상이 다른 게 지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색상 먼저 정경색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정경색 바뀐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서 옵션에서 반드시 필 픽셀이라는 거로 선택을 하셔야지 에디트 디파인 패턴을 해서 패턴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쉐이프 모양에서는요. 여기에서 어디에 있냐면 쉐이프를 선택하시고 오케이 해보세요. 그러면 클로버가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패턴 크기를 여러분이 눈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컨트롤 N 누른 다음에 가로 50, 세로 50 정도로 지정을 해서 만들 거예요. 자, OK를 눌러서 화면 만들어졌죠? 현재 100% 보기 상태인데 컨트롤 플러스 키 눌러서 한400% 보기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가서 휴지통 왼쪽 거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앞에 있는 눈 모양을 없애 주시면 레이어 1만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정경색으로 이 클로버 패턴을 만들 거예요. 처음에 적당한 위치, 여러분이 좀 크기 가늠하셔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드시고요. 이제 색깔도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 색깔, F로 모두 채워져 있네요. 그러면 흰색이 되겠죠? OK 눌러주시고, 간격 좀 떨어뜨린 다음에 두 번째 만들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패턴을 바로 하시면 되겠죠? 에디트 디파인 패턴 하셔서 여기에서 그대로 클로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패턴 정의는 끝났죠? OK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닫아버리세요. 이제 그 다음에 패턴을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패턴이 나타날 이 위치를 패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밑쪽에 나오는 물결 무늬를 먼저 만들도록 할 거예요. 툴박스에서 펜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흰색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창으로
창만 좀 키워주시고 이제 눈금이랑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패스해서 이름을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일부러 만들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만든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 오파시티를 80%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지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 도형 같은 방법으로 패스를 만들어서 색깔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렵다면은 그냥 컨트롤 J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컨트롤 T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항상 이런 가운데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 모서리에 갖다 놨죠. 그리고 창을 좀만 작게 하고요. 마우스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방금 있던 그 점을 기준으로 이게 모양이 변경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들 살짝 곡선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그 작업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패스 작업이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새로 패스를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모양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똑같은 그 지정한 것을 조절해줘야 되겠죠? 오파시티 8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똑같이 지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패턴 있죠? 패턴이 방금 만든 이 쉐이프 2에 해당되는 이 도형 안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레이어를 그냥 하나를 추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투명한 레이어 1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에디트, 그 다음에 필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 유지 사용 패턴 선택하시고, 커스텀 패턴은 아까 만들었던 클로버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드는 노말, 오파시티 100, 그 다음에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 반드시 체크 없애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의 모양대로 바로 OK.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전체 이런 모양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모양 안에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Shape 2와 Layer 1 사이를 경계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Alt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안에만 보여지도록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다음 그림 효과 적용하기 위해서 1급-12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파일은 드래그 하셔서 Ctrl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바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혼합 모드이죠. 여기에서 어떤 거로 섞어주냐면요. 하드라이트라는 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두 개가 이 밑에 것들과 혼합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30%로 변경을 해서 OK를 해주시고요. 다음 파일인 1급-13번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Ctrl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고 바로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터 효과로 크로스 해치, 그물론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필터에서 브러시 스트로크 이란 데 가시면은 여기에 방금 지정해야 될 크로스 해치가 있어요. OK 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지정이 된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클릭하시면 흰색의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나타났죠. 전경 흰색, 배경 검정색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요. 맨첫 번째 거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포그라운드 to 백그라운드 상태죠. 이 상태고 지금 지시 보시면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죠. 그러니까 라이너를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작성하기 전에 Ctrl T 누른 다음에 이거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이제 다시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바로 드래그해서 둥근 모양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방금처럼 나오는 이유는 여기 위에 리버스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리버스 체크 없애주시고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정하고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지금 현재 방금 이 이미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출력 형태 보세요. 패스로 만든 거그 뒤쪽으로 이미지가 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는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에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이 이미지 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요. 여기 쉐이프 1 밑에 경계선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이동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다음 작업인 1급 다시 14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다 놓으시고 도구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이 톨러런스는 지금 한20 정도로 바꿔줄까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줘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한 35로 바꿔놓고 다시 할게요. 자, 숫자가 커지면 선택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간격이 좀 좁으니까 숫자를 다시 좀 낮춰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정확히 Shift 누르고 추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까지 선택이 완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인버스에서 정작 복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컨트롤 C로 카피를 하시고 이 창은 이제 닫아주시고요. 바로 여기다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현재 레이어 3이 아까 선택돼 있잖아요. 저희 만들어진 거 보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이거 위쪽에 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2 이거 위로 가서 제일 위쪽에 가서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 후에는 FX 누르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Bevel and Emboss라는 거 클릭을 해 주시고요. 또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라는 거 클릭을 해서 OK에서 두 가지를 지정을 해 주세요. 다음으로 1급 다시 15번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매직 완도 툴로 배경만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요. 컨트롤 V 하시고 바로 보시면은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하시죠? OK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지정해 주시면 돼요. 조정 완료했다면 1급 다시 16번 파일도 똑같이 불러오세요. 창을 앞으로 이동시켜 놓고 이서 있는 메뉴판만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던 퀵 셀렉션 툴하고 매직 완두 툴로 선택을 하면 이게 색깔 때문에 이 옆에까지 해서 깔끔하게 선택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펜 툴하고 여기 보시면은 폴리고날 라소 툴이라고 해서 다각형 선택 도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직선으로만 움직이면 쉽게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폴리고날 라소 툴 아니면은 펜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펜 툴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모양 만드는 게 아니고 선택 영역만 만들 거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 있죠? 위에 옵션 바에서 두 번째 거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클릭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저처럼 패스로 클릭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요. 이걸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패스 패널로 가셔서 이 앞에 보여지는 이거를 컨트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선택 영역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 보이죠?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해 주시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셔도 돼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V로 하시면 레이어 패널에 새로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죠? 이제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여러분들 회전 필요하면 회전하시고요.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 FX 가셔서 다시 이것도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하시고 OK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1급 다시 17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파일 불러와서 보시면요. 자, 이런 또 커피 모양의 이 커피잔인데요. 이 모양은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 펜 툴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펜툴 작업하실 때이 안쪽에 거를 또 따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작업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매직 완드 툴그 위에 있는 퀵 셀렉션 툴 있죠? 이걸 가지고서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브러쉬 15 정도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는 중간중간에 자주 끊으면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밑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 지금 여분 겉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마우스로 그대로 그냥 다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 선택이 됐죠? 여기 빨대 모양은 크기가 지금 15는 좀큰것 같네요. 12 정도로 해주시고, 다시 빨대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한 번에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 빼야 되죠? 위에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눌러주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천천히만 내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좀 쉽게 되죠. 자,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좀 없애주시고요. 불필요한 부분 지우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영역으로 좀 귀찮다 하면 나중에 그냥 해당 부분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면 좀 깔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컨트롤 C 카피하시고 닫고 컨트롤 V 해주세요. 지우개 지울 때는 여기서 바로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고 지시 보니까 보라색 계열 보정과 레이어 스타일 있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 이미지에 조정해야 되니까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먼저 바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D 종료하고 드롭 섀도우. 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음료 색깔만 선택하기 위해서 매직 완드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시프트 클릭 몇번 하면 이물 부분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터럴런스 숫자를 좀 키우면 조금 더 넓게 선택을 쉽게 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만 색깔이 바뀌면 되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클릭한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실행하시고요. 컬러라이즈 체크. 보라색 계열 바꾸는 거는 이 휴가 300 정도로 이동을 하면 됐었죠.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50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색깔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됐죠? 그럼 이제 이 패널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탭 그룹으로 닫아버리시고요. 레이어 패널 좀 위쪽으로 오게 해놓을게요. 이제 출력 형태에 있는 모양들을 모두 만들 거예요. 첫 번째로 우측 상단에서 만들 텐데요. 여기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쉐이프에서 모양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모양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웹 쪽으로 가세요. 웹 쪽으로 가시면 집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스타일은 기본 지정된 거 먼저 없애주시고 그리고 색상 값은 지시되어 있는 게 흰색이죠. 자,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다시 지정해 줘야 되겠죠. 아우터 글로우 선택, OK를 해주시고 이제 이동 툴 선택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작업창 중앙 쪽에 보면은 원안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우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웹 쪽에서 찾아보시면 위에 있죠? 더하기 표시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든 다음에는 위에 스타일 먼저 없애주셔야 되죠? 그리고 색상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FX 누르신 다음에 지시가 되어 있는 베브레 넘버스 선택해서 OK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같은 크기로 같은 수평 위치에 만들어야 되니까요. 마우스로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이동해서 복사해도 되고요.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Ctrl J 눌러주시고 추가 복사됐죠? 그거를 마우스로 그냥 Shift 누르고 끌어다 놓으면 복사한 거 바로 옆으로 이동만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컨트롤 J를 하시든 Alt Shift 해서 그냥 이동 툴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시키든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다시 또 컨트롤 J 눌러주시고요. 그럼 레이어 또 하나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동시키시고 또 한번 컨트롤 J 하신 다음에 역시 Shift 누르고 복사된 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 네 개의 배치 정확히 맞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양을 네이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눈 모양 있죠? 팥빙수라는 글자 옆에 그거를 그려주도록 하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역시 기본 지정되어 있던 건 없애주시고요. 색상은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 FX 다시 가셔서 이너 섀도우부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해야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첫 번째 색상 값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오른쪽 아래 색상 값을 이렇게 바꿔 주시고 OK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닫고 이 모양 제대로 지정됐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OK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문자 효과 네 개를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에 있는 모닝부터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 그곳에 커서를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부터 바꿔야 되죠. 에이리얼의 볼드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그리고 바로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가셔서 클릭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선은 2픽셀이죠. 그리고 색상 단색이니까 컬러 클릭하고 색상값 입력 OK 그 다음 드롭 섀도우 클릭 그 다음에 OK 해주세요. 이 모닝이란 글자는 위로 둥글게 휘어져야 되죠. 그래서 위에 옵션에서 워프 텍스트를 지정할 건데요. 이번에는 아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밴드는 한40 정도로 조금만 10 정도만 줄여주시고 OK 하시고 이동 툴로 위치만 조절하시면 끝이 나요. 두 번째 글자 입력을 위해서 다시 T를 눌러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바꿔줄게요. 자, 에이리얼의 레귤러,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5포인트. 바로 글자 입력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 그 다음에 첫 번째 색상을 지정해야죠. 왼쪽 아래 클릭해서 첫 번째 값을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클릭해서 두 번째 값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OK 해 주세요. 그 다음 드롭 섀도우 지정하시고 OK. 자, 이것도 역시 위에서 워프를 지정해 줘야 되죠. 이번에는 밑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크 어퍼를 아크 로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OK 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간 거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동 툴로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글자들 총 4개죠. 인트로부터 이벤트까지 다시 T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글자 입력할 곳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 바꿔야 되죠. 에이리얼의 레귤러에 글자 16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다 동일하네요.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트로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죠. 대소문자 구분에 입력하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하고 FX 누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베블앤 엠보스를 이렇게 지정하고 OK 하시면 돼요. 이제 컨트롤 J를 한번 하시면 인트로 카피가 하나 생겼죠? 자, 이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다시 컨트롤 J 하면 또 한번 복사가 되죠? 마우스로 다시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컨트롤 J 한 번만 더 하고 마우스 누르고 시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각 글자를 드링크 카페 이벤트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글자인 카페닷컴이란 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T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선 커서를
위치에다 가져다 놓아야 되죠. 이 글자 가까이에 놓으면은 글자 수정 상태로 들어가니까 좀 글자 떨어진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에이리얼이라는 글자 폰트 그리고 레귤러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클릭한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1픽셀, 색상은 검정색,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지정, OK를 해주신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 조정하면 끝이 나요. 그러면 모든 조건에 대해서 수정이 완료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을 하시고 제출용 파일 이제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부터 해주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JPG부터 저장. 문제 번호는 4번이죠. 4로 바꿔서 저장. 자,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실행한 다음에 60에 40으로 10분의 1 크기로 줄인 다음에 이 줄인 파일은 PSD로 파일을 저장이죠. 자, 파일 번호는 역시 4번으로 저장. 그러면 이제 이 파일 다 저장했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 저장된 파일들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 다 확인했다면 이거 아직 제출 안 했다면 모두 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제출을 하시고 그러고 시험이 종료가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문제 8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